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도 빠빠빠빠 눈쟁전자 완벽하게 빼려면 빠지는 곳만 이제 열어두고 하면 완전히 빠질 거예요. 근데 귀찮아요. 귀찮아요. 아이씨 뭐 부식되면 펌프 하나 새로 사지 뭐. 아이 세척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. 끝. 네. 떨어진다. 씨. 열린 거 넘어진 줄 알았네. 아 개깜짝이야. 와 키보드 300짜리. 와 씨. 와. 와. 아이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 이거? 다음 뭐 할지 투표 받아서 할까? 보드컵 도수 높은 걸로 막걸리 아메리카노. 아 이게 조금만 빨랐으면 1000번 전 달고나 넣어가지고 순행하는 건데. 복숭아 아이스티. 또 영상 보니까 복숭아 아이스티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스티요. 아이스티? 무조건? 네. 오케이. 자동차 냉각수는 근데 준비 엄청 빡세게 해야 될 텐데 이게 피부에도 엄청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. 수은 무슨 수은 제 건강에 문제 없는 건 해주면 안 될까요? 그러니까 몸에 묻어도 최소한 문제 없는 걸로. 솔직히 눈쟁이랑 저랑 나중에 동업을 할 겁니다. PC방 동업 나쁘지 않죠? PC방 동업을 하자고요? 내가 저 생각 중인 게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. PC방에서 제일 불편한 거 너무 더워. 아주 깔끔하게 18도로 하는 거야. 18도로 하고 담요 무상 제공. 그 다음에 책상 길이를 더 넓어주는 거야. 요즘 보면은 게임을 못하겠어. FPS 게임을 2019년에 친구들끼리 PC방 자주 갔거든요. 작년에 거기 가면은 아주 그냥 이것까지만 하면 여기가 걸려요. 아 그러니까 PC방 같은 경우는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리를 좁히는데 게임의 실력을 위해서 그런 유저들을 위한 자리 그리고 김지현이 오기 위해서 혹은 게임에 대한 굿즈들 블리자드 쪽에서는 내가 허락 맡을 수 있어. 라이엇 쪽도 내가 한번 허락 맡아도 되니까 눈쟁이님이 유비소프트만 맡으면 돼. 돼요? 그래서 게임 굿즈들 공식 굿즈들을 PC방 안에서 파는 거야. 여러 가지 게임 장비들도 파는 거야. 서울에 온 김에 꼭 한 번쯤은 들고 가야 돼. 대한민국에서 꼭 가야 돼. PC방을 만드는 거야. 어떠님 좋은 주제는? 명소로 만드는 거예요? 명소로 만드는 거지. 예산이 많이 되겠지만 그 예산을 눈쟁이가 내고 나랑 눈쟁이 같이 내는 거야. 반반씩. 어떤 나쁘지 않지 않은? PC방은 한 시간에 얼마인데요? 그래서 한 시간에 무려 1,000원. 대신 굿즈 아이템 파는 거랑 음식 파는 걸로 많이 나가는 거지. 언제예요? 네, 일단 군대 갔다 오고 한 10년 뒤? 네 맞습니다. 그때쯤 V에도 제대 있을 테니까 그땐 PC방이 아니라 다른 게임이 되지 않을까? 10년 뒤면 소드아트 온라인 PC방 만드는 거야. 거기서 막 캡슐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다 누워있는 거야. 만약에 그런 기계 생긴다면 제가 먼저 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유튜버로서 솔직히 이런 사람 아니면 누가 만드는 인정? 그쵸?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. 웬만한 PC방 주인분들보다 우리가 더 주인공이에요. 우리요? 예요. 그리고 근처 유튜버 한 명씩 몰라서 애청 페이로 마이바스 시키는 거야. 대신 그 사람들 유튜버가 열렸지. 진고 라이브 프리타이죠. 그런 거 하듯이 다른 유튜버들 나가고 싶은 꿈의 장소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벤트 나오고 3개월에 한 번씩 대회도 여는 거야. 게임 대회. 이제 아이나 같은 거 열면 공식 스폰서도 받을 수 있는 거지. 이야 미쳤다 이거.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? 꿈이 크네요. 꿈을 크게 잡으라 했어. 그쵸. 연장 케이블 하나 더. 근데 이거 왜 연결 안 돼? 내가 저러면 아웃의 거잖니? 아 선마님아 거의 김지현 무한동력급 멍청한 마님? 아, 아님 그건 아니에요? 그건 아님. 솔직히 그거 좀 똑똑하지 않았어요? 무한동력 저 무한동력 하고 있었던 건가요? 두 개를 소모해버리는 시대의 멍청한 짓 아님? 힘의 멍청이. 아, 컴퓨터 기사가 그랬으면 고소까지 가능한 부분 아님? 제품명은 레안텍의 엣지아트 QA2760K라는 제품인데 빨리 정말
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촬영을 여러 번 하게 만드네. 이 컴퓨터가 정말. 모바일이 힘든 게 있으면 안 되지 솔직히. 안 그래? 그렇죠. 저거 냉장고 같은 거 봐봐. 200만 원 주고 사면은 10년을 넘겼어요. 그렇죠. 어? 근데 핸드폰은 2년 쓰고 버린다니까? 많이 써봐야? 이게 아주 눈탱이야. 200만 원 주고 사는데 한 번 떨어뜨리면 금간대니까? 그렇죠. 야 이게 AS도 아주 그냥 쓰레기같이 해놓고 말이야. 개인의 의견입니다. 이거 뭐예요? 초면이에요. 완전 처음 봐.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.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전산 이거 약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그 세무소 거기서 하셔가지고 아 좌판? 아 주판 우리 세대 어머님들은 다 주판 무조건 했어.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엄마 못 이겨먹으려고 암산으로 막 이거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. 안 되거든요. 요즘엔 다시 계산기 막 두드리니까 아 그니까 그 이게 그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네. 계산기도 들어가 있네. 그쵸 말만 해도 막 계산을 주고 그니까 말이야. 좋네 그네 그래서 탈출해야죠. 굳이? 요쪽으로 보러 와요. 그 나랑 컴퓨터 장사하지. 지금 주변에 인맥도 이보다 지금 좋을 수가 없고 이게 또 소문이 나면 더 온다고 더. 솔직히 말해 툭 까놓고 말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 거기서 만드는 거랑 눈쟁이가 만드는 거 뭐가 다른데? 다를 게 없죠. 아 그니까 아 너무 아깝다 이 신의 재능을. 옛날 적성고사 기억나세요? 야 고등학교가 9년 전이다. 얼마 안 된 거 같은데? 그죠? 벌써 9년이 지났다니까? 이제 고등학생들 물어보면은 모르는 얘기예요? 자유학기제 이게 뭐야 도대체? 시험을 안 본대요? 중학교 1학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대. 인류가 진짜 발전하고 있구나. 요즘 핸드폰도 접힌다고 뭔지 아시죠? 갤럭시 플립인가? 있어요? 야. 와 이게 말하자마자 나오네. 여기 있네요. 이야 좋아요 실제로? 근데 서브폰이에요 저는. 메인은 역시? 아, 나도 서브폰 여기 하나 더 있어. 갤럭시 10으로 갤럭시도 써야죠. 그쵸? 왜? 삼성페이. 이게 지갑 대신이죠. 지갑 대신으로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편하네. 그렇죠. 지갑 대신 들고 다니면서 뭐 필요할 때는 만일 이게 배터리가 다 닳았다 그럴 때는 얘가 보조 배터리 역할도 돼요. 배터리 공유가 돼요. 아~ 곧 있으면 몇 개를 내놓으면 그거 나오던데요. 모바일 운전면허증. 아, 네, 그거 나오면 이제 신분증 대신으로 쓸 수 있고. 맞네. 그럼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성인 인증도 되죠. 결제도 되죠. 전화도 되죠. 심지어. 비쌀만해. 아까 그 말 치자. 비쌀만해. 아, 냉장고보다 비쌀만해. 비쌀만해. 아 되는 게 맞네 냉장고보다. 아하. 냉장고 뭐 얼리기만 하는데. 그렇죠. 여기서 젠3 쪽 3707 등이 높이 끼 벤치마크 결과 보고 여러모로 좀 제약사항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약사항도 먹고 키보드 색깔 꺼야겠어. 어그로 끌린다. 이번에는 마우스야. 야 베개 만들어줬잖아 친구야. 꼬리가 좀 거슬리거든. 아 친구야 키보드 해줬니? 너무 좋은가 봐, 세게.